안녕하세요, 덕배입니다. 오늘은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. 재즈 베이스 가격 대별로 사운드 비교, 예, 뭐 좋고 나쁘다 개념보다는 아, 이 베이스에서 이런 느낌, 또 저희 덕베이스 샵에 입고된 악기들에서 나오는 사운드 특징,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는 200만원대, 100만원 후반에서 200만원대 다크랜드 DJ5, 예, 패시브 악기를 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일단 핑거와 슬랩 사운드를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단 악기는 지금 핑거를 연주를 해봤는데, 이 악기 같은 경우는 패시브 악기라서 그런지 핑거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손의 느낌을 좀 더 잘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. 물론 그 연주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가격대에서는 참 훌륭한 것 같고, 특히 이런 하이 포지션 갔을 때 연주하기가 그 편한 느낌이 있어요. 근데 대신에 이 악기, 패시브 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 터치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연주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, 또 이런 부분에서 연주자들이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뭐 액티브 악기 같은 어떤 약간 정형화된 그 음역대가 고르게 나는 반면에 패시브 악기는 조금 더 벨로시티를 줄 수 있고, 저 같은 경우도 연주할 때도 더 힘을 줘서 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딱 칠 때 음악 같은 게 탁 쳤을 때 팍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땅 치면은 내가 반응하는 대로 하는 거, 그런 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악기 같아요. 100만원대 악기지만은 여러가지 음역대를 봤을 때 아주 훌륭한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. 다음에는 500만원대 베이스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. 윌킨스 재즈 베이스고요. 5연 커스텀 메이드 돼서 나온 악기. 네, 이 악기는 외관적으로 되게 멋지죠. 무게도 일단 이 라크랜드 악기보다 더 가볍습니다. 그리고 이제 탑이 올라가 있고, 외관적으로 이제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. 또 넥도 커스텀 돼서 가볍습니다. 밸런스도 좋고요. 자, 이걸로 똑같은 그 패턴,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 로우 5연 잡았을 때, 로우 비 D연 잡았을 때 되게 편안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고, 아무래도 하이엔드 악기답게 로우와 하이의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낮은 음역대 치다가 하이로 갔을 때, 액티브 악기이기 때문에 EQ를 제가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뭐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된다는 거는,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악기가 터치에 그런 민감하게, 패시브 악기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연주하기 편하고 어떤 음역대를 가든지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악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손이 더 움직이기 편하고 이 악기가 가벼운 것도 장점이고, 확실하게 제가 원하는 소리를 정확하게 내주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연주를 해보시면 직접 아실 것 같은데,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물론 두 배의 가격 차이를 합당하냐, 이거는 이제 판단할 문제지만,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환경에서 연주를 하든지 변화가 좀 없을 것 같다. 대신에 좀 약간 심심할 수 있다, 패시브보다.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700만원대를 소개를 하는데, 이거 영국 악기거든요. 알파인스 마트. 이 악기가 가격은 제일 무거운데, 예, 무게는 제일 가볍습니다. 3kg대고 밸런스가 너무 이렇게 들어도 되는 그런 악기예요. 똑같이 20플랫이고 재즈 베이스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. 핑거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주를 했는데요, 일단 35스케일인데 35스케일 느낌 닿지 않게 되게
편안해요. 그리고 이 현 간격의 그 밸런스도 되게 좋고, 이게 조금 불편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드 픽업 자체가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좀 더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고, 특히 이 악기 같은 경우는 그 액티브 악기면서 패시브도 전환이 되는데, 느낌이 그 이 패시브 악기에서 표현됐던 어떤 벨로시티? 약간 이런 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무 느낌이 좀 더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무게도 너무 가볍고, 아, 연주하기가 일단 액티브와 패시브를 적절하게 믹스해서 악기가 소리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. 나무 느낌을 제일 가장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. 슬랙을 가지고 이제 똑같은 D현에서 연주를 해볼 텐데요. 이 악기로 슬랙을 연주를 하고 나서 든 느낌은 확실하게 그 메이플 느낌을 잘 표현해 주고 있고, 정말로 이 가격대에서는 잘 만들어진 악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패시브에서 나오는 그 힘을 더 강하게 줬을 때 나온 어택감, 이게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고 있고, 로우 형의 슬랩으로 덤으로 이렇게 연주했을 때 거기에 서스틴이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앰프를 만지거나 EQ를 잡았을 때는 훌륭한 악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가격대는 아주 훌륭한 악기인 것 같아요. 연주감이 좀 불편해요. 다른 하이엔드에 비해서. 예. 핸드메이드가 아니라서 그런지, 뭔가 이게 그 연주했을 때 다른 악기들보다, 여기 있는 악기들보다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. 네, 다음은 600만원대 윌킨스 재즈 베이스인데요. 아, 이 악기는 슬랩 소리가 너무 좋고, 실수로 터치를 잘못했을 때 약간 이게 좀 그 잡아주는 느낌이라느라, 이 액티브 악기의 그런 매력이고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하죠.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고, 이 악기는 계속 이 플럭을 뜯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소리를 내주는 것 같아요. 슬랩, 핑거 모두 연주감 좋고 가볍고, 액티브 사운드에 재즈 베이스 느낌을 잘 실어주는 것 같아요. DJ5보다는 확실히 연주감이나 뭐 사운드적으로 봤을 때는 완성도가 좋습니다. 물론 가격대에 비해서 뭐 악기가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만, 확실하게 그 하이엔드 느낌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. 700만원대 알파베이스 슬랩 사운드는, 아, 이거 진짜 약간 EMG, 이 악기가 진짜 액티브한 그런 하이브리드 악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쫀득한 사운드를 내주는 것 같아요.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연주하기도 너무 편하고 그냥 손이 막 잘 돌아가게끔 그렇게 연주가 되는 것 같아요. 특히 이 우드 픽가드가 어떻게 보면 깊게 들어가는 것도 불편할 수 있는데, 윌킨스는 좀 깊게 들어가거든요. 깊게 들어가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요게 편하겠지만, 슬랩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플하게 연주할 때는 이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딱딱딱딱 올라서 이렇게 쳤을 때, 예, 그 다음 그 썸으로 돌아오기가 되게 편하고, EMG, 이게 사실 노드 픽업인데, EMG 픽업 사운드도 굉장히 잘 나오고, 그 아길라나 뭐 이런 앰프랑 만났을 때 이 악기는 확실하게 좋은 질감을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까지 그 재즈 베이스의 그 가격 대비 또 브랜드별로 비교를 했는데요. 뭐 어떤 것이 더 좋다, 뭐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패시브 악기와 액티브 악기의 차이도 있었고요. 뭐 그거를 똑같이 비교하는 그런 건 아니고, 그냥 덕베이스 있는 악기들을 연주해 보고, 이 악기는 왜 이렇게 비싸지? 또 이 악기는 이렇게 비싼 만큼 값을 하나?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드리고자 연주를 하면서 그 리뷰를 해봤고요. 다 좋은 악기입니다.
내가 어떤 악기를 선택할지를 나에게 맞는 용도의 악기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패시브 악기를 좋아하거나 뭐 또 그런 디자인을 또 볼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패시브 악기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디자인 따라 갈 수도 있고 뭐 중요하게 가격선에 따라서 또 움직이기도 하는데 급한 게 아니라면은 가격선보다는 나에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좋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악기를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 2022년도가 됐는데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요. 더 페이스에 방문하시면 이 악기들 자유롭게 쳐볼 수 있으니까 와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방문하셔서 악기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